홍덕인. 아, 홍덕인이 아니지. 넌 어느 동네 사람인데? 응. 넌 나보다 뭐 한참 한 5년 전 후배인데. 그런데요, 뭐 어느 동네 사람? 예. 그거 나오는가 매. 그것도. 요 그거 나오고. 아까 그분도 여기 나온대. 고아. 아니 아까 아니 여기 뭐 다른 거 하러 와요. 다른 거 뭐 탁구 치는 거 뭐 하여튼 뭐 하러 운동하러 온대. 우리 아들 멋지네요, 해나. 어? 멋지네요, 해나. 멋지네요. 거의 멋지다. 거의. 우리 작품이다. 그냥 많지 않아도 원금도 그리고 해가지고 머리 보는 소리 하고. 그나마 잘 크다. 그나마 장비가 많이 많이 올라가고. 잘 크다. 내가 밑에 안 피도 그건 눈치야, 네? 한 번만 올라가고 나도 봐라. 싸구는 건강하고 꽃 색깔도 봐라. 조화가 딱 되잖아. 응? 조금 더 지내? 꽃 되려는데. 이것도 지내 조금 더 연해. 벌써 말고 벌써 말고. 아, 오늘 선생님 이제 손시간 빨리 하네. 안녕하세요 선생님. 내 전화 전화 갖고 올까? 끝이에요. 선생님 전화 어때요? 전화 받을 시간 없다. 아, 그래. 여다 고마구나. 싫다면 전하지. 하기를 하나 이었습니다. 응? 0705 아이가 또 그것 좀 많이 오대. 말하신대. 여보세요. 아 오예수 오는 사람인데 오늘도 못 오는 거 아니야? 오늘 오예 뭐 오는 사람보다 안 오는 사람 더 많네. 됐어. 이거 이불로 이거 샤프 쓰죠. 신고철 입고 늘어가야 물 갈아? 종이? 아니 종이 없어. 종이 완전. 아이고. 짜장면 잘 안 돼요. 옛날 식으로 그래. 짜장면 먹고 싶지. 어, 그게 다 제일 먹고 싶어. 그래, 기계를 빼는 거 바이고 급박해서 먹는 게서. 잘 안 돼요. 없나 어디. 스타가 그렇게 뭐. 짜장면 집에 가자. 짜장면 먹으러 오세장. 어. 나하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. 에 밥을 다 산다는데 또 선생님은 또. 다른 사람도 못 먹겠다. 뭐라고? 짜장면 먹으러 가잖아. 다른 사람들 같은 거. 난 먹는 편이 생각 안 한다. 전에 요 앞에 중국집 할 때 좋았는데 그만 없어져가지고. 어, 그 집이 짜장면 진짜 맛있었어. 어, 그걸 잘했는데 그만 없어져 버렸어. 그래. 그 뭐 이상한 것만 하고 맛도 없고 돈만 비싸고 앞에. 나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삼겹살. 두 번째 좋아하는 비빔밥. 세 번째는 짜장면. 아유, 다 웃긴다, 웃겨. 웃기지? 그래. 나 삼겹살 좋아해. 삼겹살 많이 먹어. 돼지고기 영양가가 그래 많대다. 삼겹살 좋지. 나는 갈비구이. 갈비구이에다가 소주 한 잔 콕 먹고. 소주 그래서 좋아하는구만. 응, 소주. 오늘 회장 대접 한번 해라, 누가. 거기 아니고 회장님 살아간 게 뭐. 그러니까, 어? 오늘 밥 산다 하잖아요. 오늘 자 한 장만 더 그리면 이제 꽃이다. 회장님 돈이 없는데 살아가면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. 가진 건 돈이 없는데. 빌려줘. 빌려주면 되지. 얼마 빌려줄 거예요? 응? 얼마? 있는 것만큼 다 빌려줘. 알았어. 가진 거 돈이 없는데. 카드 가지고 카드 끌고만 되지 뭐. 아 카드 다 끌고면 되나? 응. 그럼 되지.
끌고 가가지고. 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. 응? 있잖아, 나이 들면은 이 말은 적게 하고 직업은 헐고 이까지. 그럼 다 써먹는 게 돼가지고 별 효과가 없다. 뭐 효과가 있어, 효과가 있지. 말이 안 써먹는 거지. 국화 입히면 전부 밑으로 쳐져버려. 그 할 때 또 해주면 돼. 좀 처지겠다 싶어도 임명할 때 해주면 또 표가 안 나요. 그래, 선생님은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요, 이거는? 선생님한테 배웠지. 소연 김윤자 선생님한테 배웠어. 그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이라 얘? 네, 이름 있는 사람이라. 그렇구나. 임명을 할 때 또 이 올려주면 올라가야. 좀 처지가 해도 이렇게 임명을 올려주면. 뭐 선생님은 잘하니까 그자 이렇게 붙이 돌리는데 힘이 있잖아 그자. 우리는 벌벌벌 떨리는데. 그대들 따라 올라가면 아주 한 2, 3년 더 있어야 됩니다. 2, 3년까지 할 것도 뭐 걱정이네. 그럼 따라와요. 못 따라해. 그럼 따라와. 그러니까 열심히 또 집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. 나는 뭐 월 대신 뭐 잘하지는 않아도 뭐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빼먹고 뭐 한 2년 뿐이 됐나. 2년은 옳게 했나. 그런데 뭐 일주일에 몇 주씩 하고 한 뭐. 분은 잘하시대요. 한문은 옛날에 불빵서부터 한 양반이고 안 그러면 그렇게 못 산다. 맞아. 연하게가 꽂혀. 하고 나면 막 연해서요. 잔소리 하지 말아요. 조금 지나긴 지난데 하고 나면 또 연애자야. 그럴 때 하고. 다음에 선생님 앞에서 잔소리하고 있네. 탈날 사람이네 진짜. 안 그래? 오늘 반말 안 써주면 해봐. 나 지금 못 갈지도 않아. 맞아. 못 들어가시고만. 정연수도 누가 데리고 갈 사람 없나? 누가 데리고 갈 사람 없나? 어? 정연수가 팔머리채리나. 오늘 밤. 들고 갈 사람 없냐고. 밥만 안 따라라 지금. 얼마 봐도 차면 돼요 도대체. 지난번에 그때 집에서 그 돼지고기 그게 삼겹살을 그 불로 구우면 참맛이 떼요. 말로 구워줘봐 그러면 한번 먹어 맛보고요. 맛이 어떤데? 아니 우리 동기가 가서 구웠는데 맛있더라고. 그거는 맵지 시원한 게 씨앗이 나대는 한 잔 차 먹고. 아니 그래도 되지. 나는 술을 안 좋아하니까. 응? 집에나 집. 나는 술을 안 좋아하니까. 술을 안 좋아해. 남편 때문에 질리지 뭐. 뽕 모를 줄 알아. 아니 원래 못 먹어요. 그런 것도 있겠지만. 나는 어떻게 보이는데? 선생님 한 잔 하세요. 점쟁이인데 나는 어떻게 보이는데? 인간이 점쟁이라? 응. 응? 얘기해봐요. 손금하고 여자 어느 쪽 보는겨? 자 봐봐. 숙히 손금은 안 가. 왜? 남편 옛날 술 많이 자셨지야. 그거 잘하는 걸 뭐. 남편 술 안 먹는 사람 크게 있나? 어쩌다가 있지 어쩌다가. 그래도 이렇게 남편이 술을 먹으면 뭐 사람들이 아들 뭐 닮는다 하대. 되게 신경을 걱정을 했는데 저쪽 안 보서 다행. 안 닮아. 그 아때 가면 또 닮아. 아께 그 다시 또 가면요? 원래 손자가 닮거든. 아. 우생학적으로 그래. 몰라. 자식은 안 닮고 손자가 닮아. 아 그래요? 아이고 몰라. 손자는 할머니를 안 봤으니까. 그렇지. 유전이거든. 한 대 건너가지고 간다니까. 아들은 손자도 아버지를 봤으니까. 술 한 잔 쓰면 아버지 저렇다 하는 거야. 피는 것만 마요 치마요. 아니 몸 마요 팔아 먹게. 시집 식구는 시동생들 다 좋아해 술을. 술을? 예, 술을 다 좋아해요. 근데 이제 엄마리 우리 시동생들은 다 죽고 시동생 하나만 남았어요. 우리 아버지 아버지. 술을 많이 먹어 일찍 죽어.
그렇겠죠 뭐. 좋아하는 거야 뭐 상관 있어요. 술 사귀길 잘 사귀어야 되는데. 뭐 장사 없다. 근데 술은 그 자세하기가 어렵지 싶어 그지 않다 뭐 대부분 주위에 보면. 자제할 줄 알아야 돼. 그리고 너무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안 좋잖아. 자꾸 권하고 이러는 게. 그 권하는 그게 옛날서부터 어른을 저기 뭐야 대접하다 보니까. 나는 술을 노래방에 가면 막 권하는 바람에 조금 먹지. 그 모가지가 넘어갈라케 목에. 요새는 이제 이렇게 술 문화가 걔가 여자들도 많이 먹어요. 아이고 남자 양보다 더 먹는 사람 있어 여자들. 우리는 술을 못 먹으니까. 와이드 이거 하나에 100개를 놔야 되겠다. 그 보기 싫다 남자. 이거 갖다 선생님 걸어놔 이거. 뭐 그거 산 그림 되지 뭐. 어쩌나. 왜 이런 것 같다 이거. 선생님 10분이 먹으려는데. 마음은 그러나. 거기 중에 하나 있으니까 더 좋아. 네 이거 하나 있는 거 하고. 선생님 저 가서 저것도 선생님이 하셨어요? 저거 뭐? 대나무 대나무 처음부터 하얗게 물 썼고 대나무 죽은 거 말고 하얗고리 얘기해봐요 회장님 가지 사군자의 진모를 선생님 그만 이렇게 학생 가르치지 말고 이렇게 해가고 팔아버리 이게 낫겠다 사람이 어디다 만난 말 파 사면 팔지 안 사잖아 그렇기도 그렇지 요새 공문으로 마야 돼 그림은 그게 뭐 아이고 묘미를 느끼다 묘한 아름다움을 느끼다 그 말이 그지? 오늘 안 보이가 회장 보려고 왔다 갔다 싸움이 자꾸 왔다가 아이고 그렇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큰일 난다 뭐. 누구나 왔다 갔다 하면 김명생이 누가 자꾸 물어있다고 그러니까.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오지는 않을까 하네 회장님 다 또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들통난다 이제 됐어 이제 김명생이 잘하지 그렇지 조금 더 낫다 그지? 네 올리고 아이고 아유. 아유.